사랑하는 김이미. 돌아 그치? 신비한 비밀번호 준비. 대박. 어머. 이비야 생일 축하해. 굉장히 장성아요. 이렇게 멋있는 옷이랑 슈퍼카이들. 짐벌 안 해가지고 흔들리는 거야, 얘가? 흔들리겠지? 어떡해. 죽을 것 같다, 어떡해. 생일 기념공 파티. 이게 뛰어놀고 있다, 개빡친다. 해빙아, 우리 울고 싶다. 해빙이 기분 좋나? 해빙이 니 기분 좋나? 웃는다. 기분 좋아? 안아주세요, 그래. 비싼 신발이 똥범벅이 된 기분이 어때요? 앉아 있어. 간다. 대박. 룸 안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어, 잘했어. 여기 핑이 자리지. 여기 핑이 자리지. 이 핑이는 여기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걸 아는 건지 이미 신이 나버렸네. 아무 신나도 죽지가 안 되는데. 이게 뭐 저게 뭔지 알고. 핑이 원래 전혀 성도회가 아닌데 지금 홍도됐어요. 신기한 게 자기 생일인 줄 아나 봐. 그리고 신기한 게 아까 다른 강아지들도 여기 오면 다 자기 밥 먹으러 오는지 아는데요. 오늘 메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선라이즈 대구루르, 신비한 비밀하원, 봉소풍, 텃밭 위에 편백찜, 그리고 이게 메인 디시인데 청정육, 열정구이, 홍두깨 영양솥밥, 주토피아까지 이렇게 총 7가지 종류의 음식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는 뭐 먹어? 우리는 떡라면이랑 김치볶음밥 세트를 시켰어. 마침 내가 떡라면이랑 김치볶음밥 먹을래 했는데 세트가 있더라고. 좋다. 히핑이가 7가지 이렇게 호화로운 오마카세를 먹는 동안 저희는 김치볶음밥 세트랑 라면을 먹기로 했어. 냠냠 먹을 거야. 아, 좋아. 아, 좋아. 그치? 아, 좋아. 첫 번째 메뉴 선라이즈 대구루루이고요. 안에 대구살이랑 그리고 치킨살 같이 넣고 뭉쳐서 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위에는 저염치즈 같이 올렸고요. 단호박 스프 한번 부어드릴게요. 와, 자기 건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흥분하지? 우리 그치, 음식은 막 이렇게 안 한다, 얘가? 응. 벌써 썼다. 삐는 벌써 이렇게 무아지경이 되었어요. 식당 가면 혼자 잘 앉아있거든요. 맞아, 얌전하게. 여기 왔는데 지 건지 아는 건지 갑자기 난리가 났어. 맛있어. 삐 너무 맛있어. 삐 생일 축하해. 삐 생일 축하해. 깔끔. 아니 우리 삐 떡 밑에 저 노란 거 봐. 어머, 못 받아야겠어. 오늘 삐 생일이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이미. 축하합니다. 님이 여기가 진짜 좋은가 봐. 엄청 흥분했어. 아니 들어오는 입구부터 엄청 흥분해가지고 애가 정신을 못 차려. 진짜 흥분했어 지금. 나 또 신났다 지금. 혜빈아 기다려. 혜빈 기다려. 두 번째 메뉴 신비한 비밀번호 준비되었고요. 이쪽은 메추리알 위에 익힌 연어 무스 짜서 올린 거예요. 이쪽은 소고기 타르타르 준비되었고 안쪽에 소스는 시금치 소스 곁들여 준비했습니다. 혜빈이 기쁨이 없는 강아지네. 앉아야 먹지 앉아. 혜빈이 천민 강아지. 아우 맛있어. 정말 개눈 감춘다는 말이 이럴 수는 없구만. 저희 강아지는 그 여자애 이름 뭐지? 스파이크 밀리? 아니야. 아내가 다니는 학교 가면 분명히 토니토를 수시간에 다 받고 퇴학당할 것 같아요. 입학 못하는 거 같아. 입학 시험을 나왔어. 오, 이 언니 이뻐. 어머. 오, 이 언니 이뻐. 어머. 용 안에 단정히 하시옵소서. 전하. 오, 깨끗해지셨다. 시녀들의 음식 라면에 도착했습니다. 시녀들은 라면을 먹지요. 두 번째 음식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메뉴 봉소풍 준비되었습니다. 계란 안에 연어 구이랑 고구마 그리고 파프리카, 오이, 당근, 사과까지 같이 넣어서 준비했고요. 야채는 잘 먹는 편인가요? 고기 있으면 안 먹어요. 안 먹겠네요. 저라께서는 야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채들을 먹길 포기하셨습니다. 올리브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요거 네 번째 메뉴 텃밭 위에 편백찜 준비되었습니다. 안에 닭가슴살이랑 그리고 파프리카, 당근 같이 꽂아서 준비했습니다. 위에 가루는 아이들 기호도에 굉장히 좋은 코코넛 가루 묻혀서 준비했어요. 우리 손? 맞지? 우리 돌아! 그치? 반대로 돌아! 그치? 이제 먹자. 귀여워. 저 손 봐봐. 손 진짜 짚고 있어. 이제 채영이가 우린 아닌 것 같은데? 오, 맛있나 봐. 응, 맛있나 보네. 떡라면 시켰는데 떡이 없어요.
한 개 먹었는데. 미안해, 내가 조금 안 먹었어. 어, 지금 하나 먹을게. 지금 떡이 있었어. 떡이 없어. 근데 떡이 없어. 다음에 떡 있어. 떡을 세 개만 넣어주셨나봐요. 왜? 떡 여기 하나 더 있다. 니도 니모라. 일단 니도 먹어야지. 나 떡 진짜 많이 먹은 것 같다, 내 기억에. 떡국 먹는 줄 알았다. 먹을게. 떡국 먹는 줄 알았대. 저한테 떡을 준다고 해서 방떡. 이런 여자친구 어떠신지. 기다려. 니도 모르게 떡을 네 입에 넣어. 그래요, 미안해. 어쩐지 떡이 없더라. 저희 메인 디시 청정유 열정구이 준비되었고요. 캥거루고기랑 소고기 같이 준비했습니다. 피피 고기 잘 먹어서 한 점 더 준비했고요. 아, 감사합니다. 대박. 이 심장이 빨리 뛰어. 작은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 고기 제일 좋아해? 고기 먹을 거야. 알겠어, 고기 먹자. 저렇게 주지 않으면 저희 히핑이는 고기를 안 씹고 그냥 삼켜버려. 하지만 끝까지 나는 바쁘니까. 그거 말 안 해줄게. 사료에 냉동만 따로 이렇게 건조, 동결 건조돼서 들어가 있는데 온 바닥에 단글 다 던져놓은 거야. 미리 단글을 빼서 이렇게 던져서 바닥에 싫다는 거지. 이거 사료에 넣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그 당근을 그릇 주변도 아니고 거실 전체에다 당근을 다 던져놓고. 저희 강아지는 채소를 먹지 않습니다. 성격이 개팍합니다. 오늘 저는 머리를 이렇게 땄습니다. 힙하게. 이게 요즘 아이돌 문화에서 유행하는 머리라고 샤츠님이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기 전에 되게 오늘 아이돌 머리 했다 이랬는데 유행하는 머리라고. 저 김하나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똑똑하죠? 진짜요? 근데 라면 어디 갔어? 여기가 말고기 솥밥 준비했고요. 안에 말고기랑 그리고 단호박, 애호박, 당근 같이 넣고 볶아서 준비한 거예요. 위에는 메추리알 노른자 같이 올려드렸어요. 하트 모양인데 귀여워. 예쁘랑 손 주고 손 마시고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속도가 너무 높다. 이제 졸리다. 밥도 배도 부르겠다. 강아지 재훈이 막 먹어볼게. 안 짜는데. 다시. 마법 실패. 실패. 나 강아지 재훈이 마법 알아. 뭔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원래 자고 있으면 맨날 자는 거야. 얘 오늘 이렇게 하면 맨날 잠들었잖아. 왜 여기서는 마법이 잘 안 통하지? 여기선 잘 안 통하네. 원래 맨날 이렇게 하면 자는데. 마지막 메뉴 주토피아 디저트 메뉴 준비되었고요. 우유 푸딩이랑 그릭 요거트 준비했습니다. 그릭 요거트 컬러는 천연 분말인 비트 분말 넣어서 준비했고요. 이쪽 우유 푸딩에는 단호박 분말, 비트, 그리고 청취자 시금치 분말 같이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잘 먹었나? 햇빛이 이제 입맛만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이제 강아지 요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강아지 요리 유튜버 해야겠다. 아이 예뻐.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이 행복해. 기분 너무 좋네. 햇빛이는 세상에서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거든요. 맞아. 아이 귀여워. 식사는 만족스러웠습니까? 좋았습니까? 이렇게 햇빛이 오마카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아지 오마카세 정말 궁금했는데 강아지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기호성 100% 너무 좋고. 다만 저렇게 옆에 강아지가 보여도 지질 수 있음. 여기 좀 봐줘. 배터리가 얼마 없어요. 안녕. 우리 강아지가 언제 이렇게 히핑이 CEO세요? 히핑이 CEO세요? 언제 이렇게 장성하여 이렇게 멋있는 옷이랑 슈퍼카에 끌려. 히핑이 이제 여자친구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이비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비야 돌아다니게 하자. 친구를 만났어요? 성격 안 좋아요. 그 집안 왕스.